불자 가수들이 수도권 천연 고찰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비의 음성 공양을 선사했습니다. 한국 불자 가수협회는 경기도 의왕 청계사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를 열고 청계사를 찾은 불자와 등산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음악을 선물하는 버스킹 공연을 펼쳤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음악회에는 한국불자가수협회 회장 이창환, 가수 이혜민, 양키스, 이주연 등 30여 개 팀이 출연했는데, 특히 영화 고교 얄개로 70년대 최고 청춘 스타였던 배우 이승연 씨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가수분들 노래하시고 이렇게 공연하면서 또 성금도 모금을 해서 불우한 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참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꿈과 희망을 주고 보탬이 될수 있도록 이 음악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한국불자가수협회는 그동안 순천선암사, 포항복영사, 마이산탑사 등에서 자선음악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난치병 어린이 등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난치병 어린이들께 자선음악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